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 그리고 1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연 대리는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농우바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JVM 등 제약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화장품 등 리오프닝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태연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를 보니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긴축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급등했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리비아 석유 시설 시위대가 난입하면서 생산의 차질을 이제 빚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뭐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역별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사실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지금 호재보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6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 코스닥은 잠깐의 뭐 반등도 주기는 하는데 추세를 완전히 돌리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악재들이 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라 돌발 상황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이제 그 해외 파생 상품들을 보면요, 국제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부 현금화도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종목을 사야 된다면은 과거에 뭐 영광을 누렸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LG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이제 종목들보다는 좀 현재 시장 분위기에 좀 맞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또 그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주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들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장에 좀 연동되는, 시장과 좀 흐름이 비슷한 그런 종목보다는 정배화를 좀 놓여져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그래도 오늘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하락 압력이 강했던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그 하락에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도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오히려 한번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7,500원 혹은 68,000원 단을 밟고 올라서게 된다면 결국 이제 수급의 개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여전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긴 부담이 되지만 그 가격대라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중소형단에 굉장히 쉬었었던 저는 반도체 소부자 지금 위치라면 혹은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시장이 안 좋습니다. 한국 시장도 역별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주 그리고 정배열 종목 위주로 지켜봐야 됩니다. 며칠 전 해상DS가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급등했었죠. 차트도 정배열이었고요. 이런 게 결국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항공우주다.
코스피는 먼저 1월에 골든크로스 나온 뒤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계속 정별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까지 개인이 5거래를 연속 매도하고 기관 외국인만 사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 주가 위치 자체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22년 매출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4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예멘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등이 방사막기 업황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신규 수주가 21년 2.8조 원에서 22년에는 4.1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과 수주를 위해서 협업이 좀 추진될 전망이고, 그동안 지연되었었던 말레이시아 FA50 18대, 그리고 세네갈 FA50 3대 등으로 완제기 수주권도 좀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한국항공 우주가 44,850원인데요. 6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오늘 네. 화장품 등 리오프닝주에 관심 갖고 계시네요.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의 앞으로의 전망이 엄청나게 밝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매출처는 당연히 뭐 국내 시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 쪽에 이제 가장 큰 매출처를 두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중국 쪽으로 또 물건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물류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원자재 값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뭐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라든지 혹은 흥행을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화장품 자체적으로 전망이 완전히 밝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순환매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낼 때 화장품주들은 거의 소외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제 높아진 물류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경쟁력 심화에 따른 부담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고마진 제품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화장품주들 안에서는 기초가 있을 것이고 색조가 있습니다. 남자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우습긴 한데 일단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당연히 색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도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높아진 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화장품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모레퍼시픽 목표가를 막 줄줄이 상향 조정한 건 아닙니다. 목표가가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순환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저는 이렇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물릴 때 물리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수해서 물리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측면에서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대표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